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연달아 있어서 요약이 조금 늦어졌네요. 오늘 배웠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when을 의문사 절로 사용할 때랑 의문문으로 사용할 때가 확연히 달라요, 내용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싹다 정리해서 넣어줬어요, 숙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넣어준 숙제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나온 순서대로가 이렇게 하면 나온 순서대로일 것 같은데, 아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 그래, 절반이 하프라는 걸 모르고 4분의 1이 쿼터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못하는 문장들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어디가 안 되는지가 보이는데, 질문을 만들 때도 당신은 언제 먹었습니까? 하면은 when you ate 이런 식으로 당신이 먹었을 때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when did you eat 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언제 먹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분화시켜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what do you do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는 말이고, what you do면은 당신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파악을 할수 있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역시나 배우는 게 빠르니까 한 시간 만에 잘 배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레벨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어. 한국어 사고 능력이 여기에 10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영장 능력은 글쎄요, 7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근데 영어 회화 능력은, 영어 회화 능력은 4에서 3 정도, 4? 여기 3, 3 정도? 글쎄 4나 3요 정도? 이렇게 해서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영어 회화 능력이 투자한 거 대비 좀안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딱히 저랑 수업하기 전에 회화 수업을 들은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정도 주고 기대값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웃긴 거거든요. 아이 기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상대적인 기준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저는 영어를 편하게 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볼 때, 못하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절대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추천을 해준 게, 전에 아이한테 제가 말해줬던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nglish 코치라고 치면은, 유튜브에다가 이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잔데, 이 여자가 쓰는 어휘들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여자가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지도 않고, 아이가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들고 쉐도잉이란 걸할 거예요. 저는 뭘할 거냐면 이 여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할 거예요. 아마 영상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들어가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아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1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으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영상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해도 좋고, 뭘로 해도 좋습니다. 저한테 보내주는 식으로 해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하는 걸 하루하루에 기록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인간은 기록되지 않으면은 축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은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분 하는데, 오늘 1분 했으면 내일 2분, 모레 3분,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쉐도잉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되는 거를 목격을 해야 돼요, 스스로. 저는 지금 해볼게요. Hey, what's Stefan in English coach here, EnglishFullTime.com. In this video,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know when you're fluent in English. And actually, you can use this little quiz, I guess, that I made to test if you're fluent in other languages as well. But we're going to as well happen to you, to your English, when you are fluent. So you can know, hey, are you fluent? Are you not fluent?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말하는 걸 저는 듣고 그냥 따라할 수 있잖아요. 26초밖에 안 했어요, 그죠? 1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랑 수준이 맞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다가 못 따라가면은 나랑 수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어휘 쪽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저랑 수업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은 168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하루는 1440분이고. 근데 아이가 저랑,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를 배우는 속도가 있으면 잊는 속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주일에 1시간의 회화 수업에 대한 투자로 배우는 것만큼 그거를 잊어먹지 않기라는 거는 되게 좀 쉽진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존하고 나아가서 더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것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거를 했을 때 되도록 제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아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어 학습 훈련은 영어 회화 능력 4를 7로 끌어올리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국어 사고 능력과 맞춰갈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쉐도잉이에요. 이 여자 하는 말다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What are you going to do that? What are you still have to work on? Okay, because if you studied English for a while, you know this.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뭔가 저러는데 그거는 제 목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제에 대한 거는 글쎄요, 문자로 몇자더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